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매하기에 만만치 않은 한 주였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매일매일 갈수록 더 커지는 흐름이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우하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의 하락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수 급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고점을 뚫고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도 이전처럼 강력하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그동안 국내 증시의 가장 괴롭힘 요인이었던 원자재 가격도 일단은 안정이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장이 바닥을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말미 전략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좀 버텨야 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점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두 가지의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두 가지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악재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미국의 물가지표의 정점이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가 정점일지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점만 확인되면 시장은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정점이 언제일까? 요걸 확인하는 게 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안정한 시장에서 시장을 받칠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 뭐예요? 실적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어떤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국내 증시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가능성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셔야겠죠.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는 이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CPI죠, 영어로는. 네, 미국의 CPI를 한번 보시면은 정점을 찍고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은 이게 이렇게 꺾일지 아니면 한 템포 더 올라갈지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 시장은 빠른 반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분할로 들어가시던지 네, 이 부분은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확인하고 꺾이는 시기가 되면 시장은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도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CPI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이고요. 자, 코스피의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파란색 매출의 하늘색이 영업이익인데요. 자,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탑5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국내 증시가 PER 10배 이하, PBR 1배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지수가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여기서 지수가 빠져봤자 5에서 10% 내외라고 생각이 돼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특히 실적 개선주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좋을 종목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 동안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섹터나 업종 그리고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투자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